뭐든 보자. 지난 시간에 자, 이걸 또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대충 맵의 구조는 이런 식이고, 자,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긴 또 뭐지? 로렐라이, 에어리스, 뭐 요렇게 있고, 얘네 둘은 왜 모여 있는 거지? 어디 가던 중이었나? 네, 뮤테어 깨고 드래곤 슬레이어 가죠. 네, 뮤테어 다음 시나리오를 뭘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긴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마이 존 나이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슬램똥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병력을 몰아준다고? 아, 얘네 둘을 합친 다음에 일로 갈라 그랬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합쳐야겠네. 누가 올라오기 전에 후딱 합쳐야겠네. 자, 일단 요런 상태고. 자, 오케이, 턴 종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방금 말한 게딱 현실로 일어났네? 자,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보자. 일단 적군의 영웅의 스탯이 12, 13, 6, 8인 거 보니까 이거 발릴 것 같은데? 쌍절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콜피코어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자, 다섯 마리. 일단 얘부터 치자. 자, 네 마리. 행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무슨 주시자 공격 하나에 그냥 드래곤이 막 녹네. 자, 내려와서 때리고. 자, 일단 반격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 스콜피코어를 최대한 좀 많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상대 영웅이 좀 많이 세요. 스탯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요렇게 요 녀석의 스탯이 2211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12, 13, 6, 8이에요. A233232님 어서오세요. 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틀 동안 안 씻었다고요? 아, 하긴 공휴일이었지 참. 자, 한 마리 나왔고. 자, 이 메두사는 지금 네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메두사로 로또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라이트닝을 한번 꽂아주고. 자, 이 메두사로, 자, 이 드래곤을 한번 석화시켜보자. 잠깐만. 아, 마법 면역 있지, 참. 자, 그럼 뭐별수 없이 때려야겠네? 이런 전만이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3이 나왔으니까 일단 잡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이트닝을 한방더 먹이고. 자, 요거 한 마리라 잡고. 그래도 메두사한테는 안 죽네. 그래도 메두사한테는 맞아도 안 죽네. 자, 요거 한 마리 잡고. 그러고 보니까 상대편에 만티코어랑 스콜피코어가 둘다 있었네? 뭐 조합이 이래? 자, 내려와서. 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질땐 지더라도 적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냥 끝까지 한번 발악을 한번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부질없는 발악이긴 한데 뭐 아무튼 다음 영웅을 위해서 요게 뭐 나쁘지만은 않겠지 뭐. 네, 쓰레기 만티코어도 적군이 하면 사기캐. 아, 그렇죠. 내가 쓰면 똥캐, 적군이 쓰면 사기캐. 뭐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일단 지긴 했는데, 자, 뒤쪽에 영웅이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얘로 복수하면 돼. 자, 아지트.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쓰던 녀석인데, 요렇게 뭔가 굉장히 내가 쓰던 캐릭한테 내가 당하니까 뭔가 되게 배신당한 느낌이야. 자, 아무튼 공격. 그렇지, 그러네. 네, 아지트의 특수 능력이 주시자였구나. 그럼 주시자를 최대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건데. 자, 얘 마법 뭐 있나? 자, 일단 쓸만한 건 일단 번개 정도밖에 없네요. 자, 주시자의 숫자를 최대한 좀 빼주고. 자, 드래곤부터 녹여버립시다. 안 녹네. 야, 이거, 적군의 영웅의 스탯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녹질 않네?
미노타우루스한테 이 레드 드래곤이 훅 갈 것 같은데? 야, 주시자 공격 하나에 드래곤 한 마리씩 죽는 거 봐. 거기다 방금은 두 마리 죽었어. 큐케이 알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설마 지는 거 아니야? 자,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 왜 있는 거야? 자, 치고. 자, 일단 대기. 이거 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영웅은 약간 다른 게 그 마법은 좀 세니까 최대한 그 도망을 좀 다니면서 그 적군의 병력을 마력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쏘고. 아, 주시자한테 다 썰릴까? 야, 거기다가 사기까지 안 따라주네요. 자, 라이트닝을 주시한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써줍시다. 자, 일단은. 야, 무슨 용들이 다 이런 밥들한테 그냥 다 썰리고 있어. 이거 뭐 이래. 잘 몰라요,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80. 일단 치고. 자, 이거 이거 지겠네. 이거 못 이기겠다. 네, 미노타우루스한테 쓸리는 건 이해하는데. 아, 그렇죠. 네, 저도 동감인데. 아하. 네, 그렇죠. 자, 라이트닝을 일단 주시자. 주시자랑 메두사도 문제인데 저희 미노타우루스 18마리 요것도 굉장히 문제죠. 하필 또 숫자도 18마리 남아가지고 마치 절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이렇게 미노타우루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썰어버리죠, 지금 상황이. 부334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유, 잠깐만, 두 명이 다 덤벼도 못 이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완전 망인데? 잠깐만, 로드. 야, 잠깐만, 이거는 제가 예상도 못한 막 그런 사태인데. 요거를 일단은, 자, 방금 처음에 레드 드래곤을 그냥 적진으로 드립 부었는데 요번엔 그러지 말고, 자, 요번엔 그러지 말고 일단 대기를 한번 타보자. 아, 네, 적군의 사기가 너무 높아요. 사기도 높구나. 자, 일단은 라이트닝. 자, 꼽아버리고 대기. 자, 반격. 자, 요거를 녹여버립시다, 일단. 자, 드래곤을 일단 어찌어찌 잘 잡았고. 자, 일단 대기. 자, 일단 레드 드래곤 한 마리 죽었고요. 아, 저 미노타우루스의 석갑 거는 게 너무 압도적이야. 자, 내려가고. 자, 요거는 아까랑 좀 다르게 해야 돼. 자, 일단 미노로 자 때리고. 자, 요거를 올라가서 자, 주시자 때리고. 아니, 주시자 아니, 동굴인 때리고. 자, 주시자 공격하고. 자, 붙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다섯 마리 올라가고. 아, 여기 또 오네. 자, 이 밑에 있는 미노타우루스 18마리 이게 최대의 강적인데 일단은 얘 한 마리 잡고. 자, 여기서 이런 쪼무레기들이 이 미노타우루스를 좀 막아주면서 시간을 좀 벌면 되겠는데. 잠깐, 동굴인의 위치가 좀 안 좋은데? 자, 이 드래곤의 브레스가 두 칸짜리이기 때문에 동굴인이 이 그린 드래곤을 때리면은 이 미노타우루스가 녹아버릴 텐데. 자, 위치가 상당히 불안불안한 그런 위치네요. 자, 일단 라이트닝. 자, 여기서 두 칸을 잠깐만. 얘 말고 얘는 얘를 때리고 그린 드래곤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자, 일단 얘는 얘를 때리고. 자, 그린 드래곤으로 여기서. 자, 이렇게 공격칸이 두 칸인 걸 이용해서. 자, 일단 주시자는 대충 정리가 됐고. 자, 일단 확실히 아까보단 뭔가 다른데, 아까랑은 다른데 요번 판도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 40이 남았고요. 자, 드워프는 그냥 뭐 어차피 한 대 맞으면 골로 갈 거 버티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닝. 자, 메두사. 자, 마법 저항.
자, 좋지 않습니다. 글문 공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펜타 주워. 아,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한 턴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적한테 사기진가 떠버리면 좀 안 되는데요? 자, 때리고. 아, 근데 엘프는 어차피 도망가봤자, 그 짤짜리는 드래곤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마리. 일단 다섯 마리 잡고, 아, 잠깐, 마법 안 썼다. 아, 이런. 자, 마법을 꼬박꼬박 써줘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아, 이러다 미노타우루스한테 사기진가라도 뜨면은 난리 나는데? 아! 아, 이거 미치겠네? 자, 일단 내려와서 때리고. 자, 이제부터 계속 도망 다니면서, 자, 이 미노타우루스에게 짤짜리를 계속해서 해야죠. 오, 잠깐만. 지금 망할 길인데? 자, 일단 번개. 아, 미치겠네. 엘스타이님, 니글, 위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빠지고. 자, 마나가 일단 보자. 라이트닝을 세 번 쓸 마나가 남아있는데, 이거 결국엔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자, 이거 결국엔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쏘고. CJ생각대로님 어서오세요. 와! 안 돼. 야, 환장하겠네, 진짜. 야, 이걸 대체. 자, 와, 미치겠다. 그, 적군의 사기 증가랑 아군의 사기 저하. 요런 게 약간 그, 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요번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그냥 뭐, 위로 올라가서 도망을 갔다가, 병력을 조금 보충해서, 그 다음에 다시 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새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쓸만한 영웅이라도 있나? 알라크, 사이라. 둘 다 좀 그지 같고요. 자, 일단은, 최대한으로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얘를 뽑은 다음에, 대장간에서 쇠뇌, 쇠뇌 있어? 있네요. 쇠뇌 사고, 그 다음에, 자, 마법책 사고. 자, 뽑을 수 있는 건 없고, 여기서 아티팩트 상인을 지은 다음에, 아티팩트라도 일단 주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지? 자, 2,000원짜리. 자, 4,000원짜리. 자, 1,000원짜리. 자, 요런 싸구려 아티팩트를 좀 산 다음에, 요거를 저 밑에 있는 영웅한테 주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겠죠? 자, 다음 턴에 쳐야겠네. 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자, 세뇌도 주고, 자, 동굴인의 자리가 없네? 뭐랑 바꿀까? 자, 이거랑 바꿔. 자, 요렇게 하면은 아까보단 좀 더 나을 텐데, 아씨, 다음 턴에 복수해주마. 자, 아무튼 복수는 다음 턴으로. 자, 그럼, 자, 뮤테어 가봅시다. 타임 언노우님, 지나이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자리님 어서오세요. 자, 근데 진짜 뭔가 다른 영웅들 하다가 요렇게 뮤테어라니까 뭔가 확 숨통이 트이는? 트이는 막 그런 느낌이다. 자, 이거 뭐 굳이 잡을 필요 있나? 자, 30명의 물의 정령이 7,500의 보수를 요구한다. 자, 싫어. 자, 없애버리시다. 의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서. 자, 녹여버리고. 자, 이렇게 감히 물의 정령 따위가 이렇게 7레벨 유인신 드래곤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막혔네? 자,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쪽, 이 가려져 있는 이 땅으로 가는 거는, 가는 방법이 뭔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는 건데, 여기로 가서, 아,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또. 자, 여기는 막힌 길이었고, 결국에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건데.
아, 참 맵이 까다롭구만. 올라운드님, 알라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뮤테어는 그 마법의 달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 일단 에어리스로 자, 추격해서 쳐야지. 야, 이동거리 딸리는 거 봐. 자, 일단 내려와서 자, 이쪽에 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뺏기면 안 되는데 아지트, 요 녀석을 막아야죠, 일단. 자, 이 성에서 방어용 병력을 좀 뽑자. 자, 뽑고 네, 아드리엔의 고유 스킬이 불고급, 아 불마법 고급이구나. 자, 궁술 자, 둘 다 굉장히 인이어스러운 그런 녀석들인데 자, 요 녀석을 뽑아주고 자, 여기는 뭐 건물이 거의 없네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어. 자, 이걸로 막는 것도 안 걸리겠다. 자, 일단은 성체라도 좀 지어줘야 그나마 좀 덜 좀 덜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아, 잠깐만. 아, 자, 그럴 필요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자, 이런 애를 뽑을 필요 없고 얘 그냥 뺀 다음에 블라인드 루트. 자, 어차피 여기가 막혔고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타운 포탈 써서 요렇게 가서 자, 잠깐 들러주고 네. 아, 크리스마스요. 아우, 재밌게 보냈죠. 수트세트님 리하여. 자, 요렇게 뮤테어로 쳐주면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아우, 괜히 고민했어. 자, 우리 뮤테어는 요렇게 아마겟돈이란 마법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방 싹 써주면 자, 요렇게 아주 아까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아주 허무하게 자, 야, 이거 적군의 주력 병력이었나 보네. 자,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은데 자, 적군의 주력이었나 봐요. 자, 굉장히 많은 수의 아티팩트를 뺏어 줬네요. 자, 이런 건 나중에 부여옹한테 줘야겠다. 자, 나중에 부여옹한테 주고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네, 마법사 모자를 부여옹한테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재소 점령. 좋아요. 자, 요번 미션 근데 되게 쉽다. 엄청 쉽네. 자, 누구였지? 에어리스. 자, 이 에어리스한테 그 마법사 모자를 전해줄게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 턴 종료. 자, 이제 뭐 거의 요번 미션이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녀석한테 자, 이렇게 뭔가 생산하는 뭐 그런 아이템을 전부 다 주고 자, 이런 것도 좀 남는 것 좀 주고 자, 마법사 모자 자, 이 에어리스가 그래도 마나가 높으니까 얘한테 주고 자, 화염검 유황 반지 자, 요런 것도 좀 주고 자, 팍팍 밀어줍시다. 의익님 리하여. 네, 아, 역시 이맘에도 한 마리 몰빵하는 게 좋구나. 그게 또 경우에 따라 틀린 게 여러 마리를 쓸 경우에는 약간 써먹을 수 있는 전력 전략이 뭔가 그 둘 다 마법에 능통할 때 약간 그 마법을 만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막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몰빵하는 게 편하긴 하죠. 저기 잠깐만, 길막을 안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이거 못 나가나? 잠깐 제 일로 가서 자, 여기를 찍은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자, 좋습니다. 자, 여기에 내려오면 아마 적군의 성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자, 드래곤의 동굴이 하나 있네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이 나머지 애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뭐 못 먹은 광산 같은 것도 없고 자, 굳이 먹는다면 여기 있는 목재소 자, 요런 거나 좀 먹고 그냥 뭐 뮤테어로 쭉 전진하면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대충 턴을 넘기고 쭉 달려봅시다. 자, 내려와서 자, 트롤이죠, 트롤.
자, 트로이 도망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도망가는 몬스터들은 이렇게 추격을 해줘야죠. 아, 난 이렇게 도망가는 애들 따라가서 죽일 때가 제일 좋더라. 네. 아, 마지막 시나리오라 전광석화. 아, 요번 게 마지막이에요? 이 다음 거 있지 않나요? 케발리아스 덜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먹어주고. 자, 차원의 문. 자, 이쪽으로. 자, 사기 올리고. 자, 여기에 분명히 적군의 성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 있을라나? 자, 우리 에어리스, 뭐 이런 애들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자, 얘는 뭐 가던 길 계속 가고. 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냥 뮤테어만 합시다, 이제. 에딸린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막혀있고. 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자, 여기 분명히 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전쟁학교 게이드. 자, 공격력 하나 올리고. 성이 없네. 자, 적군의 성이 있어야 거기를 뺏은 다음에 그 만화를 채울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일단 적군의 성은 없었네요. 네, 뮤테어가 던전을 지배하는 시나리오. 잠깐만. 여기 힐포트 있네. 자, 이쪽에 이렇게 힐포트가 있었는데, 내가 안 가본 이 조그만 이 틈새에 있을 줄은 몰랐다. 어허. 아, 저걸 알았으면은, 진작부터 알았으면은 블랙드래곤을 훨씬 더 많이 데리고 다녔을 텐데. 아, 너무 늦게 알았다. 자, 아무튼 대충 요런 곳이 있었고요. 자, 미노타우루스 킹이 이렇게 19마리가 힐포트를 지키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잡아주고 유닛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이 미노타우루스란 녀석은 솔직히 그 실질적으로 강본을 제외하면은 5레벨 유닛 중에 어마어마한 스탯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한 녀석인데, 자, 그치만 병력이 많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열심히 때려주고. 자, 드래곤으로. 자, 녹여주고. 자, 이렇게 뭔가 영웅이 데리고 다니는 막 그런 게 아닌 미노타우루스는 아주 뭐 손쉽죠. 자, 이 힐포트라는 곳은 요렇게 유닛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전력을 되게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죠. 아, 이런 데를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여길 내가 왜 안 찾았을까? 자, 아무튼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봅시다. 자, 여기에 분명히 그 적군의 잔당 세력이 있을 거야. 자, 여긴 아무것도 없고. 네, 진위를 진화하면 왜 남자가 되는지. 아, 진화하기 전엔 여자예요? 그래요? 성별이 바뀌는구나. 그 뭐랄까, 여자같이 생긴 남자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내려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뭔가 깃발이 있는 걸 봐서 여기서 어떤 한 영웅이, 그 적군의 영웅이 게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긴 아니고요. 자, 목재에서 먹고. 디기너 박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그의 엄마가 여진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요그의 어머니가 진인데 여자니까. 그런가? 대체 무슨 원리지? 자, 아무튼. 자, 쭉 턴 종료. 철 덜 든 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일단 가볼게요. 뭐야. 이걸 찍어야 갈 수 있나 보구나. 자, 드래곤의 성역이 있네? 자, 여기를 아마 적군이 털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털었네? 개이득이죠? 자, 이 드래곤의 성역이란 곳은 요렇게 드래곤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 나오는데, 요걸 다 잡아줄 경우 굉장히 보상을 빵빵하게 주는 뭐 그런 장소인데. 자, 아무튼 요거는 보자. 자, 네파로 유녀설 녹이고. 자, 여기에 붙으면은, 자, 요 그린이랑 레드한테 공격을 안 당하죠. 자, 그 다음에 8마리 잡고. 자, 반격으로 마무리. 좋습니다.
매력발사님, 즐거운 초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많은 돈과 많은 아티팩트를 주죠. 자, 일단은 대지마을 책. 자, 이렇게 모든 대지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요런 책이 있고요. 자, 일단 방패 바꿔야겠네. 자, 요 파수병의 방패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방어력 12 올리고 공격력 3 떨어뜨리는 뭐 그런 아이템인데, 워낙에 그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자, 천둥의 투구, 그리고 자, 뭘 낄까? 자, 요 정도면 일단 되겠지? 네, 에카샤이님 어서오세요. 금은별님 어서오세요. 전마리가님 리아이요. 자, 일단 요렇게 드래곤의 성역을 털었고, 이거 근처에 우물 같은 거 좀 없을라나? 난 우물이 필요한데 지금. 자, 성이 하나 보이네요. 자, 보이는 족족 쳐야죠. 자, 소로크라운이란 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쳐주고 지나가 봅시다. 서프라이즈님 어서오세요. 잘 몰라요님 리아이요. 자, 시작. 포탑이 쇠뇌를 때리네? 왜 저러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아마겟돈을 한방. 아, 내 쇠뇌 죽었구나. 아, 맞다. 아, 쇠뇌를 굳이 요렇게 뮤테아한테 줄 필요가 없었는데 깜빡했네. 자, 아무튼 요렇게 아마겟돈만 있으면 뭐 무서울 게 없는 뭐 그런 식이죠. 자, 잠깐만. 자, 여기서는 좀 기다리다가, 자, 여기서 다음 턴에 마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마나 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은 아주 뭐 그냥 팍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대기 탈게요. 한얼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드왈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드왈드? 못봤네. 자, 자, 적군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마나를 두 배로 늘려주면, 자, 요렇게 하면 우리 뮤테어의 마나가 요렇게 480이 되죠? 자, 이제 그냥 마나 막 써도 돼. 자, 이제 다 끝났어. 자, 요렇게 되면은 뭐 그냥 게임 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이쪽에 적군의 영웅이 한 마리가 보였는데, 자, 너 누구니? 에이든? 자, 요런 녀석이 이 지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저 녀석을 위쪽으로 올려보내면은 약간 그 골치 아파지니까, 자, 따라가서 없애버립시다. 음뚱님, 이도님, 잘 몰라용님 어서오세요. 자, 요렇게 슝슝 날라서,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위로 가봐야겠다. 자, 에이든을 없애버립시다. 아, 역시 뭔가 그 3대 사기 마법이 다 뜨면은, 그게 다 떠버리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게 있단 말이지. 자, 아마겟돈. 저주받은 땅. 야, 이 자식 목숨 건졌네. 자, 그럼 뭘로 요리를 해야 되지? 자, 그냥 뭐 없애버립시다. 자, 그냥 뭐 때려 죽이면 되지. 자, 도망쳤네요. 역시 뭔가 적군의 영웅들은 굉장히 좀 비겁한 녀석들이 많죠. 펠로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저 뭐야? 너 뭔데? 제가, 아, 야, 이거 방금 뺏은 거란 말이야. 그걸 그렇게 쏙 가져가면 어떡해. 아, 진짜. 아, 귀찮게 하네, 진짜. 기분 좋은 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펠로크님 어서오세요. 아, 제가 성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제가가 뭐야, 제가가. 자, 아무튼 뺏긴 성을 다시 뺏으러. 자, 병력도 별로 없는 게. 자, 보자. 요렇게, 버티네? 야, 꼴에 좀 버티네요. 자, 일단은 대기 한번. 자, 여기서 피해를 더 줬다가는 적군이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렇게 대기를 한번 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하나 자, 요거 공격하고, 자, 나머지를 또 아마겟돈으로, 자,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적군이 갖고 있던 요렇게 아티팩트를 뺏을 수가 있었죠. 카우보이 비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만화를 다시 올리고 보자. 일단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쪽에도 또 뭐가 있나봐. 아 바로 옆에 또 있네? 벡스. 야, 성 바로 옆에 성이 또 있네요. 맵이 이런 구조일 줄은 몰랐어. 자, 요 녀석도 아주 간단하게. 자, 우리에겐 아마겟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마겟돈만 있으면은 그냥 게임이 일직선이라서 너무 좀 오버밸런스인 것 같아. 자, 역시 이렇게 블랙드래곤을 쓸 때는 아마겟돈이 참 완소마법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됐고 자, 여기에 레드드래곤을 뽑을 수 있는 유황동굴이 또 하나가 있네요. 자, 뺏어줍시다. 자, 적군이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뺏어줘야죠. 자,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 자, 잡고. 네, 원래는 아마겟돈이 아군까지 피해를 주는 뭔가 양날의 검인데 그 블랙드래곤이 5레벨 마법까지 면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요렇게 써먹는 거죠. 아, 저기 또 오네? 야, 진짜 징하게 많다. 자, 여기 이름 뭐야? 소로우 크라운. 자, 다음 포탈 소로우 크라운. 자, 너 누구야? 셉티나? 자, 없애버립시다. 네. 아, 위에 성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아, 성 진짜 많다. 자, 시작. 자, 시작과 동시에 종료. 자, 좋습니다. 용맹의 투구의 장식. 여기 이 지하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아티팩트가 많지? 저 다 어디서 주신 거야? 타인돌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티팩트를 하나 이상씩 갖고 있네요. 이게 다 어디서 먹은 거지? 자, 위로. 자, 이 근처에 아마 적군의 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 마리가 더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요 녀석. 자, 이 알라마. 야, 블랙드래곤이 있네? 자, 아무튼 이 알라마란 녀석은 어차피 뭐 저 녀석을 안 쳐도 성을 뺏어주면 알아서 죽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구나. 자, 까꿍. 자, 말레키스 없애버립시다. 자, 아무튼 요렇게 블랙드래곤 플러스 아마겟돈 조합은 물론 뭐 영웅의 마력이 뒷받침 돼야 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죠. 그러네요. 동굴이 150마리가 있네? 자, 오, 역시 버텼다. 자,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 이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만화를 두 배로 늘려주고 자, 또 이 만화를 기반으로 쭉 또 달리는 거죠. 자, 나머지 성 하나가 어디 있을까? 자,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여기 성이 그... 자, 안녕? 페인? 자, 이거 무슨 학살 같아, 학살. 무슨 한 턴에 적군의 영웅을 한 3마리씩 계속 죽이는 것 같아. 자, 요거는 그냥 뭐 화살 같은 거 자, 이렇게 날려주고 자, 그냥 요렇게 죽이면 되겠네. 자, 요렇게 마무리. 자, 마치 그 크랙에게 학살이란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지만 뭐 아무튼 일단 뮤테어의 시나리오입니다. 포켓9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적군의 이제 남은 성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물 있네? 자, 나중에 만화 떨어졌을 때 저 우물을 이용하기로 하고요. 아, 왼쪽 오케이. 자, 일단 여기가 가는 길이 맞나봐요. 그럼 자, 일로 가서 자, 한 번만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딱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여기 세 명이나 있어. 개운, 데모, 다크스톤. 오, 자, 다 없애버립시다. 자, 너무나도 일방적이어서 뭔가 조금 시시한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간단하게 자, 마법책을 펴고
자, 아마겟돈을 살포시 눌러주면. 자, 밑쪽에 일단 오렌지색의 성이 있는데. 오, 스콜피코요 11마리. 저거 좀 부럽다. 곽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우, 버티네? 도망갔죠? 자, 아무튼 다음 턴에. 자, 저 성을 치러 가봅시다.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딥섀도우. 자, 이제 여기가 왠지 적군의 마지막 성인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를 지금 쳐도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은 요번 맵에서 올릴 수 있는 레벨이랑 그 모든 스탯을 다 올린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자, 경험치 증가. 자, 이렇게 하고. 보자. 아, 여기가 여기랑 이어지는구나. 일로 얘 따라가서 죽여도 되겠네. 애니보이님, 익애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을 따라가서. 자, 저 녀석을 잡아주면은 왠지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한번 잡아봅시다. 성채님 리하이요. 자, 세이브 한번. 이건 뭐 세이브를 할 필요도 없네. 자, 일단은 적군의 유닛 중에 저렇게 블랙드래곤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드래곤은 또 그 마법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따로 잡아야 될 텐데. 일단 아마겟돈. 자, 그리고 대기. 자, 반격으로 죽여버리고. 자, 없애버리고. 자, 요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케이. 네. 주황색 클리어. 자, 그럼 이제 남은 녀석이 대체 어디에 숨어있을까? 뭐야. 아, 저주받는 땅. 자, 땅에서 벗어난 다음에. 보자. 딥섀도우가 어딨지? 여깄다. 프리님, 이영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시간을 오래 끌면은 또 자원을 뺏어가는 시나리오네. 뭐, 일단은 뭐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는데. 뭐, 아무튼 요런 식이네요, 일단. 자, 아직도 뭐가 남은 거야? 다들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2부랑 크리스마스 때랑,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방송 쉬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죠. 자, 이쪽은 못 가고, 일단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를 다들 재밌게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밑에 성이 하나 보이는데, 자, 저것만 치면 아마 요번 시나리오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일하셨구나. 아이고, 저런.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일로. 자, 요렇게 잡고. 자, 반격으로 마무리. 오케이. 싸움 거시는 건가? 아이고. 자, 차원의 문. 네. 아, 프리님도 2부랑 다 일하셨구나. 자, 엑시스. 자, 여기가 이제 요번 시나리오의 마지막 맵인 거. 마지막 성인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잡아보고. 요번 맵에서 뭔가 딱히 뽑을만한 것도 없어 보이니까. 자, 빠르게 잡고 다음 시나리오 한번 넘어와 봅시다. 괜찮은 하찮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겠죠? 어이쿠. 자, 저렇게 포탑의 화살은 그냥 뭐 간단하게 받아주고. 자, 마법. 자, 아마겟돈을 살포시 눌러주면 요렇게 클리어. 자, 요렇게. 요번 시나리오는 끝이 나는데. 자, 이게 설마 마지막은 아니겠지? 오드왈든 죽었다. 그의 동생 하수인들도. 그들의 땅과 재산은 내 것이다. 이제 곧 나는 나이온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설마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자, 이거 왠지 마지막 미션 같은데, 진짜로? 끝이네? 자, 요번 미션이 또 마지막 미션이었네요. 이거 안 쳐져. 뭐야, 이거.
이게 뭔 외계어야? 자, 오우, 드래곤블루드 1등이네? 자, 아무튼 이렇게 드래곤의 피 미션이 전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미션을 골라봐야 되는데